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 만큼 이제는 국내 증시의 영향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매드토크에서도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확인을 해보시죠. 매출 260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6달러 12센트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 나왔습니다. 매출 1년 전에 비해 262% 급증한 결과였고요. 특히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매출 전년 대비 427% 급증하는 영향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급증은 컨퍼런스 콜을 들어본 결과 이 호퍼 덕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가이던스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 가이던스 280억 달러로요. 예상했던 260억 1천만 달러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또 향후 블랙웰이 3분기부터 생산이 가속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까지 나왔는데요. 올해 말 출시될 예정이죠. 블랙웰이 나오게 되면 이 가이던스를 맞추거나 아니면 더 높은 그런 매출을 기대해 볼만 하다라는 의견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온 실적, 1년 전과 또는 예상치와 비교해보면, 특히 예상치와 비교를 해보면요. 6에서 7% 정도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 엔비디아의 실적은 예상치를 항상 최근 두 자릿수 넘게 상회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난 분기 모두 11.4%, 18%, 30% 가까이 이렇게 크게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 보였는데 이번에는 6에서 7% 정도로 이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시간외 거래에서 정말 놀라운 급등세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문가와 연결해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상대로 실적이 나온 걸까요? 네,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나왔다는 게 아니고 예상을 초과할 것으로 봤는데 예상을 초과하는 정도는 이 정도는 보통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은 260억 불, 가이던스도 중요한데 가이던스 280억 달러였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원래 숫자 뭐 1에 46억 불 요것보다도 원래는 한 한 50억 불 이상 1분기 실적, 2분기 가이던스는 270억 달러 이상이면은 좋겠다. 그런 심리가 내포돼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보다도 한 10억 불씩 더 나왔지 않습니까? 잘 나온 거고요. 내용적으로 봐도라도 데이터 센터 핵심이죠. 데이터 센터가 80% 이상인데 비중이 이번에는 비중을 더 높여서 86%까지로 데이터 센터는 전분기 대비 23% 넣었으니까 상당히 핵심 사업은 고공행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매출이 좋으니까 이익률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익률도 한 69% 나왔으니까 전분기보다 계속 올라간 겁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 주식만 본다면은 스탁 스플릿, 주식 분할이라는 그 10대 1의 주가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1000불 정도. 스탁 스플릿을 했다는 것 자체도 투자자들한테는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간외 거래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걸 보면 전체적인 내용 시장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은데요. 목요일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움직임 저희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말이에요. 잘 나왔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얼마 잘 나왔나요? 퍼센트로 계산해 보셨나요? 전년 대비했을 때 뭐 400%다 이런 거 말고요. 매출이 잘 나왔다 이런 초등학생들 계산할 수 있는 것 말고 아까 말씀드린 260억 달러 그다음에 EPS 같은 경우는 5.7 얼마였죠? 예, 그 나왔는데 그리고 가이던스 280억 달러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얼마 더 나왔다 말씀드렸죠? 한 6, 7% 더 나왔어요. 그럼 주가는 6, 7%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더 구체적으로 더 실망할 수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그걸 힘있게 하면은 6, 7% 이상 갈 수 있겠죠. 주가가 시간에서 6, 7% 이상 요 정도에서 머무는 거는 그 정도는 일단은 안심이다. 왜? 실적이 그 정도 달라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주 심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자리에도
이제 하루가 남았으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막 해석을 하겠죠. 해석에서 뭔가 색다른 것이 나오면은 더 갈 수도 있고, 해석에서 뭔가 조금 찝찝한 게 있으면은 뭐 오늘 그 지금 시간에서 6%대 올린 것보다는 덜 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컨퍼런스 그래서 특별히 나쁜 게 없다는 가정을 하고 본다면은 시장에서 오늘 지금 발의한 그러니까 예상보다 한 6%대 이익이 더 잘 나왔다는 요거 그 정도 오르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아주 좋긴 한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매크로 환경이 아주 좋으면 사실은 요 정도에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5% 6%가 아니고 10% 이상 상승에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근데 금리 환경에 대한 낙관 일색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비트한 거 3회한 정도로 일단 오늘은 하고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해석이 달라지면은 변동이 있겠죠. 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이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을 하면서 최근에 좀 박스권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엔비디아 하면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어제장에서도 SK하이닉스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국내 반도체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어저께 하이닉스가 막판이 아니고 어저께 셌고요. 특히 한미반도체도 셌고 이랬는데 이제 그거는 해석이 좀 두 가지입니다. 그 엔비디아의 실적을 미리 반영했느냐 아니면 다른 뉴스에 의해서 움직였느냐는 걸 본다면은 사실은 하이닉스에서 나온 뉴스가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하이닉스도 했고 한미반도체에도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제 말씀은 이제 엔비디아 이슈만 반영된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냐. 사실 엔비디아 별도로 하이닉스는 어저께 그 하이닉스 관계자가 외신하고의 인터뷰에서 하이닉스 HBM 최신 모델에 대한 최신 제품에 대한 수율이 거의 80%에 가까워졌다는 그 코멘트가 전달되면서 그게 아마 5장 들어가면서 알려진 것 같은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를 어저께 엔비디아 실적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도 끌어올린 전인차크를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관련되고 다시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랑 관련되니까 꼬리에 꼬를 모는 거니까 엔비디아가 6% 잘 나왔다. 시간에서 6% 잘 나왔다. 그럼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얼마나 오를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어저께 오른 면이 있으니까 어저께보다 더 많이 오를지는 조금 퀘스천입니다. 어저께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오늘 저기 엔비디아가 스탁 스플릿을 했기 때문에 그 측면도 본다면은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수혜를 받는 건 맞고요. 하지만 어저께 미리 반영된 측면이 있으니까 어제보다는 좀 덜 상승률이 반영될 수는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슈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말고 다른 주식인데요. 이거 삼성전자는 좀 퀘스천마크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사장님도 DS에서 DS 부분 반도체 부분을 변경을 이제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그 배경에 대한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는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에서 특별히 삼성에 대한 무슨 Q&A가 있지 않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특별히 파지티브한 게 없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특별히 오늘 주가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비 업체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비 업체들도 하이닉스 같이 한미반도체 딱 하는 거, 또 한미반도체 비슷하게 HBM에 특화되고 삼성전자 거래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는 주식, 이런 주식은 오늘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non HBM이나 그런 주식은 별 이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영향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